5조원 규모로 성장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식품 회사인 농심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5년 전에 야심차게 건기식 시장에 도전했다가 뭐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던 농심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도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농심의 경우에는 2015년에 뭐 건기식 사업에 이미 진출을 했다가 뭐 별다른 성과를 그때는 내지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지금 다시 확대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알약 형태로 콜라겐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라이피 더마 콜라겐을 선보였는데요. 앞서 지난해에는 아로니아와 구기자 성분 등을 활용한 건기식 관련 특허권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사내벤처를 통해 선보인 라이피라는 브랜드는 농심이 이런 브랜드를 앞세워 건기식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농심의 건기식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5년 검은콩 펩타이드라는 제품으로 관련 시장에 진출했었는데 시장 안착에 실패하면서 후속 제품 없이 몇 년간 개점 휴업 상태였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건기식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도전은 항상 아름답다. 언제나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하지만 뭐 이미 고배를 마셨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번에 재도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국내 건기식 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6%대 성장률을 보이며 올해 5조 원대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심은 매년 전체 매출의 80% 가까이를 라면에서 거두고 있는데요. 농심 입장에서는 사업 다각화가 필수인 상황에서 건기식 시장의 성장세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심의 사업 다각화는 그간 실패가 더 많았다는 점이 변수인데요. 2015년 건기식 이외에도 2002년 즉석밥, 2013년 인스턴트 커피 등도 모두 시장 진출 이후 부진 끝에 철수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